우동 등 일식 요리에 주로 쓰이는 가다랑어포, 이른바 가쓰오부시 제품 일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3배가 검출됐습니다. 대부분 일본산 제품이었습니다. 권용민 기자입니다. 볶음국수에도 문어빵에도 일식의 가다랑어포는 약방의 감초입니다. 일부러 뭐 사 먹거나 하진 않지만 일식집에서 나오면은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최근엔 분말 형태로도 출시돼 가정에서도 요리에 자주 쓰입니다. 칼로리가 낮고 감칠맛이 뛰어나 최근엔 이렇게 육수를 내는데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가다랑어포, 이른바 가쓰오부시 등 훈제 건조어육 제품 20개를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습니다. 허용 기준치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4개 중 3개는 일본산이었습니다.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확인된 1급 발암물질로 모든 동물실험에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가열하지 않고 고명용으로 직접 그 섭취하기도 하는 제품군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좀 잘 보고 뭐 원산지가 어딘지, 식당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잘 알아보고 먹어야 겠다는 생각이. 해당 업체들은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를 중지하겠다고 소비자원에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